보자. 우리 고1, 고2 학생들 계속 혼동하게 가고 있던. 자, 여기 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여기서 뭐니? 둘 다 모른다면 고1, 고2인 거 인정 못하는데 좋았던 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글자라는 레터에서 나왔어. 뭐에서? 레터. Love letter. 뜻이 뭐가 돼? 시작. 편지. 맞아. 편지라든 맞아. 근데 편지를 쓴다는 건 뭐를 알 줄 아는? 글을 아는 거지. 옛날에는 글 아는 사람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겠지. 그래서 아, 편지를 쓰는 사람. 아, 이거 뭐야? 글자라는 뜻이 있구나. 편지를 쓴다는 건 글자라는 뜻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레터링 서비스라고 하거든? 그럼 뭐야? 시작. 글자 서비스, 문자 서비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 그래도 literary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형용사 몇 개? 두 개, 몇 개? 세 개. 철자가 늘어나면 2역, 2차적, 3차적, 4차적 간다고 그랬지? 얘가 영어로 뭐냐면 글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의 이런 거. 어, 글자 들어갔지. 그 다음 글자를 보면서 읽고 쓸 줄 아는 거. 얘가 영어로 읽고 쓸 줄 아는 거야.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면 글을 읽고 쓸 줄 알 정도면 뭐가 돼? 시작. 글을 읽고 쓸 줄 알아. 박식하죠. 박식한. 이런 영어 단어가 되는 거야. 됐니? 확인해봐. 어, 자, 집중. 야, 글자. 글자를 알아. 뭐가 돼? 박식한. 됐니? 좋았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 단어 사실 요 앞에다가 요런 게 더 붙지. 그리고 나서 쟤는 뭐가 돼? 반이어가 돼, 얘는. 반대.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돼? 시작. 읽고 쓸 줄 모르는 거야. 뜻이 뭐야? 문맹의. 문. 어, 문. 문자. 글자.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 다시 한번. 레터란 영어단어 편지 말고 글자. literal. 글자를 글자 그대로의. 그 다음 다음 변이 뭐? 시작. 읽고 쓸 줄 아는 박식한. literary.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뭘 헷갈리냐면 애들이 자, 동사형 중에서 우리 affect라는 영어 단어 알고 있지. 이 뜻이 뭐냐면 영향을 미치다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중학생이야. 얘는 의역적 개념이 이제 세 가지야. 1번 넘어갑니다. 애정이 있다. 피디님, 뭔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 그럼 애정이 있어, 없어? 그렇죠. 내가 이분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뭔가 애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강사로서 강의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애정이 있는 거야.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근데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 아까쯤에 인생 허투루 살지 않는다고 그랬지? 좋아할 때 하나 물어볼게. 그런데 인생 허투루 사는 애가 있어. 두 남녀가 사귀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오래 사귀었으면 좋은데 짧게 짧게 사귀어. 그러면 그거는 뭐야? 허투루 사는 거 좀 있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애정이 알고 보니까 가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식을 떨다라는 뜻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영향을 미칠 거야. 애정이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거였어. 뭐 시작? 가식을 떨다. 됐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영향을 미치다의 동사형은 뭐냐면 잘 들어. 바로 이펙트야. 그럼 얘는 뭐야? A가 뭐로 바뀐 것뿐이야. 얘가 영향이야. 영향. 효과, 영향, 결과할 때 영향. 효과, 결과라는 뜻도 있지. 그러면 이제 봐봐. 애정이 있다가 됐지? 얘가 영어로 애정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거 시작. 가식. 가식이란 말이야. 가식이라고 하나 애정 있는 척 하는 게 가식이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헷갈리면 안 돼. 다시 한번. 그럼 얘를 먼저 외울 때는 동사형 시작. affect, 영향을 미치다. 정말 애정이 있다. 알고 보니까 가짜 시작. 가식을 떨다. 그거 명상 여러분 알고 있는 중앙 effect, 효과, 영향, 결과. 근데 affection 하면 애정. affectation 하면 뭐가 돼? 가식. 철자가 늘어나면 더 2차적, 3차적 의미로 가는 거야. 자,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글자, literal, 글자 그대로의. literal, 뜻이 뭐야? 시작. 글자를 보고 읽고 쓸 줄 아는. 됐니? 자, affect의 뜻이 뭐야? 영향을 미치다.
애정이 딱 가식을 떨다. 이펙트, 효과에 영향 결과. Affection 뜻이 뭐 애정. Affectation 하면 뭐야? 가식. 좋았던.